사실 거의 대부분의 한국 사회에서의 범죄는요, 원인이 뭐겠습니까? 돈 때문에.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드라마 보시면 알아요. 네. 범죄 드라마 켜보십시오. 네. 거의 대부분의 동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허황된 인간이 뭐 자기가 그냥 그 욕심을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뭐 네. 하여튼 돈이 이제 동기가 돼서 네. 사람들이 서로 야박하게 굴고 네. 또뭐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요. 당한 사람들 보면 참 너무 불쌍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내지는 몇 억까지 날린 분도 제 주변에서 봤는데요. 네. 거의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당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물론 맨 위에 있는 뭐큰 규모의 보이스피싱 대장은 악한 인간이겠지만 그렇죠. 거기 네.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개인적 원한과 그 복수심이 있어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도 돈 벌어야 먹고 되니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 이런 사회 병리 현상이 활짝 꽃피어나서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존 불안을 겪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렇죠. 예. 아니,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살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굳이 그렇게 남한테 가슴 그 그렇죠. 대못 박아가면서 그 짓게 살겠냐.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당한 정도의 범죄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 도둑질, 사기, 뭐 이런 등등의 범죄들이 네.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정신적인 병도 사실상은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가 좌절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더 현저하게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네요. 공동체가 복원되니 당연히 고독, 외로움, 소외 이런 문제도 사라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이 에리프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규모의 복지관료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쓰이고 있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네. 정신적인 질병, 범죄, 마약 중독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죠. 사회적 비용. 이게 기본소득을 주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비용이. 그렇네요. 사람을, 예를 들면 연쇄살인만 한번 뜨면요. 네. 네. 드라마도 보시면 경찰력 다 그렇죠. 동원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몇 달을 추적하고 네. 국고를 탕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비용. 정신병원 걸려서 그 사람들 치료하고 뭐 이러는 데 쓰는 비용. 그러니까 부정적인 데보다는 긍정적인 데 사용할 수 있는. 예. 감옥에 들어갈 사람들, 그렇죠. 미국 감옥이 지금 모자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내보내잖아요, 사람들을. 감옥이 이제 꽉 차서. 그러니까 이런 데 쓰는 비용들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기 쓸데없는 네.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커지고 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래요. 비용들이. 예.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으로 주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리프롬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자본주의 사회의 불행 대부분, 문제 대부분은 기본소득을 도입함으로써 없어질 거라고 야. 과감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 그 에릭 프롬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그 총신대에서 제 보수적인 신학교니까 뭐 심리 상담 이런 거 배울 때는 에릭 프롬은 뭐 아주 그냥 인본주의자의 그냥 천하의 나쁜 놈이었거든요. 근데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은 이 에릭 프롬이 목사보다 성경적이 훨씬 더. 아, 이 사람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요? 예. 그왜 그런 거야 도대체 총신대 교수들은. 그래서 사랑 얘기 계속하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기본적인 사랑. 그래서 기본소득도 결국에는 기독교 윤리라는 그렇죠. 거예요. 기독교 맞습니다. 제가 쭉 말씀 들으면서 선장님하고 이야기 나눌 때마다 아,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들이 해야 되는 말인데 이 목사들은 뭐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뭐돈 많이 번데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아, 진짜 그렇네요. 아, 이 모든 게 정말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지향점이고, 천국인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계기라는 거죠. 예. 대부분은 해결될 거라고 보고, 요게 해결되면 그때 얘기했듯이 첫 단추가 끼어지는 거니까, 네. 그 다음에 개인 간 불평등과 집단, 계급 간 불평등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천국이 땅이 아닌 거죠. 그렇죠. 두 가지 불안이 사라지면 천국입니다. 예.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없는 사회. 즉, 풍요롭고, 화목한 사회가 되면 그게 이상 사회고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약육강식이 없는 그렇습니다. 사회거든요. 화목한 세상. 예. 네, 모두가 하나가 된 세상. 그러니까요. 강자나 약자나 네. 약한 자나 강한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게 실은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나라, 천국의 모습인데, 아니,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은. 네. 아, 이게 성경이고, 이게 지금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이거를 정치인들이 정말 이런 세상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그나마 기본소득을 정책, 자기의 주요 정책으로 채택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게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성남 때부터 네. 이런 걸 받아들였으니까. 네. 그 당시로선 상당히 좀 급진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아들인 게. 네. 저도 처음에 기본소득?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정치인으로서는 뛰어난 면이 있다라고 네. 이제 보이는 거고요. 네. 최근에 이 기본소득 논의가 조금 위축된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가 떨어지면서 대선에서. 그런데 예, 예, 예. 이 논의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주제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에 좀 화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선되자마자 시작되는 그쵸. 기본소득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아니, 아까 우리 댓글에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윤석열이 기본소득을 하면 아주 인기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뭐 그 아무리 나쁜 대통령이라도 정책이 좋으면 정치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누구적으로 그런 일을 하겠어요. 네. 아, 근데 정말 제가 소장님과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경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거다. 네. 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인데 지금 교회는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가? 정반대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또 이런 이야기만 하면은 무슨 뭐 빨갱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마치 그리고 자본주의가 성경적인 것이냐 자본주의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나는 사회주의가 성경에 이 성경이 가야 될 길로 보인다. 그랬더니 뭐 난리를 어떤 말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성경이 아니라도 우리 사회가 가야 될 세상이 그런 세상인데. 그렇죠. 아 참. 그리고 더군다나 자본주의가 정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대로 갔다가는 사람들 망가뜨리고 그 늘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네. 우리 사회의 문제다. 예. 정말, 우리 방송의 취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을 대한민국. 예. 그리고,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사회로 갈 것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기본소득이다. 네.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